분석 드릴 종목은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자, 글로벌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900원에 매수 의견 드려가지고 1000% 대박이 터진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요, 개별 구매 종목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자, 추천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사명은 베리타스죠. 베리타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자, 이 종목이 사명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은 글로벌이죠. 사명 변경 자주 하는 종목, 좋은 종목 아닙니다.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제가 9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이 종목을 제가 바닥 분석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가?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압니다. 기술적 분석주라고 해서요. 감자를 단행하고 난 다음에, 감자를 완행이죠. 감자를 단행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바닥을 찍으면 최하 1000% 종목은 이 종목은 터질 것이다. 왜? 작전 세력들이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동종목이 1000%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 감자를 완료한 그런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1년 안에, 짧으면 1년 안에 500%에서 1000% 수익이 터질 수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육 받은 분들이 매수 들어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재무차트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저한테 이런 꿈의 수익률, 단기간에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기술을 배우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탐욕이 과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차트를 이전에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자, 요때죠, 요때. 요때가 900원에 제가 900원대에서 요 종목을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입니다. 야, 이 종목은 감자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교육받으면 압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이 종목은 당장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확률은 없다. 이 종목, 1년 안에, 1, 2년 안에 최하 1000%는 터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황 분석을 드려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근거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요. 바닥에서 9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9600원까지 올라서 1000% 수익을 낸 종목인데, 이 작전 세력들이, 이게 개미들한테 눈탱이 지금 엄청 많이 친 종목입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분,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 엄청 대한민국에 많다.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작전 세력들한테 속아서 내 전 재산 피눈물, 흘리게 버는 재산을 갖다가 작전 세력들한테 입속에 다 처박아 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도 팔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돈 종목에 대해서 고점에 물리신 분, 혹시 나중에라도 이 종목을 지금도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 눈탱이를 치는 이 구간에 지금도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바닥에서 9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 종목은 무조건 1, 2년만 기다리면 너희들 1000%는 먹는다.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희들은 다 나한테 그 비법을 이미 배웠다. 그렇게 해서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과 모르고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수익률이.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개별 구매 종목 75호로 지정을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가 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떠들었던 내용을 믿으셔야 되니까 제가 그 1000%의 꿈의 수익률이 났었던 그 종목 분석 시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예전에는 이제 베리타스였는데 이제 여기 보면 분석 시황이 나옵니다. 이 종목은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1000% 수익 있고 하락장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 시황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개별 종목 75호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418% 수익 중이다, 상한가 쳤다, 뭐 이래가지고 나오죠. 자, 종목명 이렇게 클릭을 해드리면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조종장입니다. 자, 동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자, 보시면 여기 분석 시황에 그 이전에 그 전에 글입니다. 동종목은 감자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조금 늦게 들어가신 분은 1400원, 1400원, 1200원 이렇게 매수를 하신 저희 회원님들 몇 분이 계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반등권이 옵니다. 계속 홀딩하십시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제 분석대로 이제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시세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시세가 터지는 구간입니다. 먼 길을 떠나게 될 겁니다.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하십시오. 먼 길이 어딥니까? 이 종목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1000%다. 자, 바닥 분석가 대비 130%를 치고 지금 하방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금액 조정, 기간 조정 중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직전 정고점 돌파를 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수익률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금액 조정, 기간 조정, 바닥 분석가 1000원, 283%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꼭지 목표가가 1000%니까 홀딩해라.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자, 415% 수익증입니다. 자, 경기선만 지지하면 홀딩해라. 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40% 수익증입니다. 여기 나오죠? 440% 수익증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후 시황 분석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글로번으로 사명 변경이 돼서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2014년도 11월 24일이죠. 자, 요때입니다. 자, 요때예요. 자, 요때가 2004년도 지금 12월 달입니다.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려서 이 종목은 감자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런 종목이 급락이 오는데 어느 구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1-2년 안에 이 종목은 1000% 수익을 낼 종목이다. 자, 그렇게 해서 강력 홀딩을 해가지고 1000% 수익을 냈었던 그 자료인데요. 자, 여기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를 했지만 이 꿈의 수익률 1000%까지 홀딩하신 회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왜? 올라간다라고 얘기해도, 주식이라는 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해도 이게 1000% 올랐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 900원대에서 대충 잡아가지고 1000원 잡고 1500원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한 30-40% 빠진 거죠. 자, 여기에서 다시 2600원 그러면 거의 300% 올랐다가 다시 1700원 그러니까 50% 이상 또 급락하죠. 이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은 너희들 붙잡고 가면 1000%는 먹는다. 400%, 500% 때까지 홀딩하라, 홀딩해라, 홀딩해라 해도 400%까지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전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꼭지 목표가를 알면 끝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75종목 목표가 1000% 기대, 대박 기대 이래가지고 1000%가 터진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자, 이때 당시에 그나마 감자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때 재무구조하고 지금 현재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글로벌 재무구조가 엄청 뭐 개선이 됐습니까?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감자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사상 최대로 터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현재 재무구조를 보시면 그다지 좋지 않다. 동종목은 이미 세력들이 강하게 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옵니다. 온다라고 해도 왜? 기술적 반등 구간은 왜 오는가? 주포들이 앉아가지고 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리고 떨어졌다가 올리고 이러면서 개미들을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도 이 종목은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하고 언젠가는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수천 프로 이상 대폭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이 다시 1000원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이건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개선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개선이 된다면 뭐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현재 재무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래서 동종목은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자, 이 종목을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여러분들이 눈탱이를 당하면 언젠가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자, 이런 대박주가 저희 카페에 재무구조가 좋고 그리고 저평가대에 있는 이런 꿈의 수익률 100%에서 1000% 예측할 수 있는 대박 분석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닥을 이제 막 짚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매수를 하신다면 그리고 내 얘기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하신다면 목표 수익률 200%, 100%, 최하 100%에서 200%, 300%, 500% 예측 가능성이 있는 이런 꿈의 수익률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